마 봤냐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집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현행원으로 불국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 동지는 글자 그대로 겨울동자에 지극할 지자, 이를 지자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지극할 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지극한 시기다. 다시 말해서 겨울이 절정을 이룬 시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지 하면은 그 특징이 뭐죠? 밤이 가장 긴 날. 다시 말하면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되네요. 낮이 가장 짧은 날이라는 것은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가장 짧다는 것이죠. 햇빛이 가장 짧으니까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죠. 햇빛이 가장 짧다는, 적게 비친다는 것은 음기가 가장 세다는 거예요. 음기가 가장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간이 가장 긴 날이 바로 동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동지야말로 가장 암울한 날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대요. 왜? 동지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지에 오는 동안은 점점 낮이 짧아졌지만 밤이 길어졌지만 동지를 지나면 이제부터는 반대예요. 동지가 일종의 전환점이에요. 오늘을 지나면 내일부터는 점점 낮이 길어진대요. 밤은 짧아지고 낮은 길어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동지라는 게 일종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 시점을 우리는 잘 보내야 돼. 그런 면에서 동지라는 것은 우리 절기 중에서 일종의 변곡점에 해당해요. 이 동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년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동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이 세시풍속과 관련한 기도 중에서 한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 절에서는 중시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동지 기도고, 두 번째로는 입신 기도고, 세 번째는 백준 기도잖아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동지 기도가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지 기도를 잘 하는 것, 동지 기도를 통해서 내 복을 잘 저축해 놓은 것, 저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극하고 밤이 길고 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밤이 길면 어둠이 충만하다, 어둠이 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두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사찰 이름이 뭐죠? 불광이잖아요. 부처님의 광명이에요. 부처님의 빛입니다.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불광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날에 오히려 밝음을 노래해야 되고 밝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춥다는 것은 움츠릴 수가 있잖아요. 움츠려져서 쪼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지는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도다.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는 기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팥죽 나눔을 하겠어요?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팥죽 나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겁니다.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오히려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팥죽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팥만큼 향기가 강한 작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종류도 없을 것 같아요. 팥은 보면은 붉잖아요. 붉은 것 자체가 태양빛을 담았고, 그리고 딱 보면은 이게 뭔가 통통 튀어 오를 것 같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면 통통 튀어 오르잖아요. 그만큼 양기가 충만한 이 작물이 팥이에요. 그러니까 그 팥으로 동짓날 음식을 해 먹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어두운 기운을 밝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팥죽을 끓여 먹잖아요. 죽은 부드럽잖아요. 우리들이 겨울이면 딱딱해지잖아요. 겨울이면 아무래도 굳어요. 그래서 그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라 하는 의미에서 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새알을 빚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스님들도 다 모이시고 우리 많은 대중들이 함께 새알을 열심히 빚었어요. 둥글게 둥글게. 모나게 빚지 않습니다. 새알을 네모나게 빚을 수도 있습니까? 세모나게. 뭐 가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모두가 둥글게 둥글게 빚었어요. 바로 겨울이면 우리가 뭐가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게 마음이 좀 각박해지기 쉬워요. 그런 마음을 원만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새알을 빚어가지고 둥글게 둥글게 빚어서 그것을 팥 물속에 퐁당 빠뜨려서 그것으로 죽을 끓여서 먹는 거. 그래서 팥죽을 먹다 보면 우리는 둥근 마음이 되고 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훈훈한 정을 함께하고 또 우리의 굳었던 마음, 각박했던 마음, 모난 마음을 살살 풀어주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팥죽 나눔 행사, 정말 기가 막힌 행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팥죽이 형초세식이 중국의 그 초나라의 역사서 형초세식이 그쪽에 이제 세식 풍속을 기록한 것에 보면은 팥죽의 유래를 주나라로 보고 있어요. 주나라의 공손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는데 역귀가 됐대요. 역귀라는 것은 뭐냐면 역질을 일으키는 귀신이래요. 역질은 사실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코로나예요.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일으키는 귀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요즘에는 코로나의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많이 찾지만 옛날에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공손 씨의 아들이 죽어서 역질을 일으키는 귀신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팥을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이상하게 팥을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동짓날이면 팥죽을 끓여가지고 역병을 물리치자 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교묘하게 동짓날 죽었어요. 동짓날 죽었기 때문에 동짓날 팥죽을 끓여서 그 역병을 물리치자 하는 행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역병이란 건 무엇일까? 역병, 우리는 현상적으로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역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도 역병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불교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마구니가 있어요. 그 마구니가 무엇일까? 이 마구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밝고 맑고 원만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무사람들과 무생명체들과 함께 원만하게 부드럽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꿈꾸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이 물론 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여러 생명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역경이 아닐까요? 그런 수행에 방해가 되는 역경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짓날 동지 팥죽을 먹으면서 아, 이 동지 팥죽의 밝은 기운으로 내 마음의 역경, 내 주위에 있는 역경이 부디 깨끗이 치유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게으름. 수행에 제일 방해가 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으름이에요. 첫 번째는 게으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핑계거리 찾는 마음. 뭐가 안 됐을 때 우리는 늘 변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 찾기보다는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게 핑계거리 찾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핑계거리 찾는 마음. 이건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항상 뭐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안 됐어?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자식들이 웬수야. 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힘들면은 그런 생각이 나죠. 자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럴 때 꼭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욕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핑계거리 찾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만 없어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시비분별하는 마음. 시비분별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따지잖아요. 따지다 보면은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수행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바로 역병이 아닐까. 우리에게 역병이 아닐까.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게으름, 핑계거리 찾는 마음 그리고 시비분별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먼저 척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팥죽을 먹으면서 이 세 가지 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기 마음을 샅샅이 한번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서 이 세 가지 마음을 몰아낸다면 이 세 가지 역병을 몰아낸다면 제 생각에는 내년 1년 새해 한 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한편으로 우리가 그걸 몰아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보충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반작용을 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에서 생각을 하면 병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약 같은 거예요. 약.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 병에는 약을 먹잖아요. 이 세 가지 역병에 어떤 약을 먹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법회보에 보면은 좀 제가 색깔을 넣어서 줬습니다만 우리가 예, 프린트를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회보 오른쪽 페이지에 내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 첫 번째, 게으름이라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사에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저께 새알 빚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서 빚었잖아요. 또 판물을 내시는 분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팥죽을 드셔보시면은요,
지금까지 드셨던 팥죽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맛있을 거예요. 제가 보건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성을 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 빌로띠까라는 빌로띠까 띠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거지였어요. 거지. 누더기를 입고 넝마 누더기를 입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일종의 우리 승복으로 가라 이거죠. 아니면 분소이도 뭐 분소이가 뭐 고급인 것은 아니지만 분소이를 깨끗이 빨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소이는 고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소이가 뭔지 아세요? 분소이는 시체를 덮는 천이에요. 근데 시체를 덮는 천은 그렇게 허술한 천으로 덮진 않았어요. 마지막 가는 길이어서. 사실 나무가 없어서 시체를 그렇게 버렸습니다. 옛날 인도 사회에서는 시체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로 화장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 버렸습니다. 버리고는 그 위에다가 천으로 덮어줬어요. 그 천이 바로 분소이예요. 그 분소이를 스님들이 많이 입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죽을 때는 좋은 천을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하찮은 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거지였던 분이 출가해서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지 때 입었던 그 누더기를 저 뒷산 스님들이 잘 안 보는데 그쪽에다가 나무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게으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실 출가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거지들은 뭐 제멋대로 살 수 있죠.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씻지도 않아도 돼. 뭐 씻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저분하게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은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아침이면은 다 맨발로 탁발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뒷산 가가지고 그 거지 때 입었던 누더기를 봤답니다. 내가 저 누더기를 다시 입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 누더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빌로띠까 띠사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된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증통에 맞이하지 맞이 증통에 네? 증송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개송은 같이 읽으실까요? 법구경 143송입니다. 법회보 오른쪽 페이지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채찍을 들기만 해도 내달리는 말처럼 혼침을 물리치고 성성하게 깨어 있으며 부끄러움을 알고 나쁜 생각을 막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 보기 드문 위대한 일이라니. 채찍을 들기만 해도 내달리는 말처럼 말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훌륭한 말 두 가지는 채찍을 들기만 해도 그러니까 마부가 채찍을 딱 들기만 해도 말이 뛰어간대요. 자동으로 뛰어간대요. 근데 조금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말은 채찍을 보여주면 눈에 딱 보여주면 바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말처럼 항상 정성을 다해서 수행하는 수행자. 그가 바로 가장 위대한 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보장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승원에 살고 있는 곳 이웃에 있는 승원의 스님들을 매일 한 분씩을 모셔서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을 올리고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도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을 이루어서 도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러겠다는 결심으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스님들을 매일 초청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을 올리고는 법문을 들었어요. 잘해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잘해도록 순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리석은 비구 스님도 계시고 똑똑한 스님도 계시고 그랬겠죠. 어느 날 늙은 비구 스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스님은 좀 아둔해가지고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공부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차례가 오니까 이에 그 여인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 여인에게서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잘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법문을 청했습니다. 청법가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은 다 좌선자세를 취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비구스님의 법문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구스님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침 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바짝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이분이 나간 걸 보고 자기가 막고 한 저분이 나가시네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 저분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니까 자신의 마음이 약간 흔들린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내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저 스님이 나가시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네? 그걸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목표로 하는 도가에 오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스님이 나에게 법문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무언의 법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저 스님과의 인연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이 스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원을 찾아갔습니다. 승원을 찾아가서 그 스님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님께 제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스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스님이 도망가 버려요. 나는 그분을 뵐 낯이 없다 그러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대신 그럼 이걸 전해주십시오 하고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찾아와요. 계속 날마다 그렇게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사실 나는 보살님에게 가르쳐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도망쳐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거야말로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큰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제가 지금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께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서 지극한 정성의 절을 받고 나니까 이분도 달라진 거예요. 이후에는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퇴근심을 가졌구나. 나는 못한다는 생각, 나는 아둔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함으로써 나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진을 해서 결국에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죠.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저 스승은 좋니 나쁘니 뭐 저 사람은 가르칠 것이 없니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니 없니 이렇게 계속 분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가르침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그야말로 큰 열매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을 펼쳐줘도 그걸 가지고 아 저분은 아, 정말 말씀을 잘하셔. 저분은 정말 자비심은 없는데 언변은 뛰어나시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배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평론가가 되는 거예요. 평론가가 될 뿐 자신의 수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평론가로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정치 평론하는 사람도 잘 먹고 살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수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정성. 그 보살님은 그러셨잖아요. 오직 정성이에요. 저 스님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나는 오직 정성을 다할 뿐이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국 큰 성취를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확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른 탓을 하고 싶어요. 그때 핑계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수행으로 삼아야 돼요. 만해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흡족하다고 해서 쉽게 기뻐하지 말라.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쉽게 나태하지 않았구나. 나태해지지 않았구나. 그렇잖아요. 만약에 쉽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일을 쉽게 이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수행은 안 될 수 있어요. 뭐든지 하면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것이든 쉽게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정성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천재들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핑계거리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정성을 갖는 마음 속에는 핑계거리를 찾을 겨를이 없어요. 실패를 긍정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실패를 발판으로 삼는 사람은 핑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전진할 뿐이에요. 오직 정진할 뿐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큰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똑같다. 평등한 존재이다. 너와 나는 물론 몸이 하나가 인 것은 아니지만 동체 대비, 부처님의 대비심으로 함께 뭉쳐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명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에요. 그럼 내 생명만 그러냐? 우리의 모든 생명체, 고귀한 생명들이 모두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비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시비 분별을 떠나서 너와 나를 하나로 보는 것,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동지기도에 꼭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동지가 되면은 대체로 이 무렵이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옷에서 꼭꼭 싸매잖아요. 그래서 움츠려들어서 자기 안으로 웅크려 들어가요. 그러지 않고 어깨를 활짝 펴고 너와 나는 하나다. 나는 마음으로. 물론 옷깃은 염해야 되겠지만 마음만은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한 마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신신명에 보면은 신신명 우리 선종을 일으키신 1조, 2조, 3조 스님 계시잖아요. 1조 스님은 달마 스님이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스님. 이분들이 우리 선불교를 일으켰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3조 스님이 쓰신 책이 신신명이에요. 신신명의 첫 구절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 가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선택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시비 분별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어떤 것은 내가 택하고 어떤 것은 택하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명상을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명상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개발 5층탄 만들기가 있어요. 그 5층탄 꼭대기는 자기 목표를 쓰고 5층 탑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에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분이 판단이라고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판단. 다른 분들은 다 게으름 또는 거친 말, 뭐 시비 분별도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분은 판단이라고 쓴 거예요. 판단은 꼭 나쁜 것도 아닐 것도 같은데 판단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판단을 거기다가 지하에다 버릴 것으로 썼느냐.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인상이 좋니 나쁘니,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이런 판단하는 버릇이 나에게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바라봤을 때 은근히 일을 그르칠 때도 많았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생겼건, 어떤 자세로 나오건, 어떤 목소리를 가졌건, 어떤 말을 했건 일단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자세를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신신명의 첫 구절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수행하는 사람은 물론 사회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열 사람이 왔는데 세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럴 수 상황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수행하는 입장에서 수행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 자신 내 마음을 부드럽게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원만한 내 마음을 통해서 나와 내 주위 이웃 사람들 이 모든 생명체와 함께 원만하고 부드럽게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수행 속에서는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가려서 택하는 것만 하지 말아라.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이런 것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행하는 각도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또 신신명의 22번째 개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만 하면 어지러이 마음을 잃게 된다. 옳으니 그르니 뭔 옳고 뭔 그르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내 마음도 어지러워져요. 평정을 잃게 됩니다. 평정을 잃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 원만한 마음이 안 되죠. 그럼 모난 마음, 쌀쌀한 마음, 냉정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원만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모두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명랑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그런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렇게 휘말리는 것은 역병에 해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바로 진짜 처방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임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동체 대비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묘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동지기도를 통해서 바로 세 가지 역병을 물리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이요, 두 번째로는 핑계거리 찾는 마음이요, 세 번째로는 시비 분별하는 마음. 이런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매사에 정성을 다하고, 두 번째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수행으로 삼고, 세 번째로는 너와 나, 세상이 모두 근본적으로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임을 자각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맑고 밝고 원만하고 향기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동지와 관계된 시를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경자수 스님, 네, 동짓날 밤이라는 시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간 세계는 동지의 절기요, 천상에는 보름달이 뜬 때, 진정 지혜의 눈을 뜰만하고 완전히 기틀을 드러내기에 제일 좋구나. 없다는 구절은 낮이 되어야 옳고 있다는 문은 밤이 되어야 기이하나니, 납승의 이 청량한 마음의 맛 아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우리 옛 선사들은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옛 선사들의 이 시들을 읽어보면 저는 아,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멋진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지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오히려 이때야말로 내가 밝음의 눈을 뜰 때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선사의 자세예요. 가장 어두울 때, 어둡다는 것은 눈을 감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 내가 눈을 뜨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없다는 구절, 없다는 것은 우리 화두 중에 무자 화두가 있잖아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조주스님께 여쭤봤더니 조주스님께서 없다, 무, 한자로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조주스님께서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있다는 건 이 먹고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이 떠들고 있는 이놈, 이놈은 육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세모난 것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를 떠들고 있어. 떠들고 있는 것은 입이지만 입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놈은 무엇인가? 이목고. 이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를 참고하는 것. 바로 우리 선사는 동짓날 기나긴 밤 다른 생각하고 받지 않고 없다는 무자 화두를 들거나 이목고 나는 있다는 화두를 들거나 이걸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삶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는 이 삶을 살지 못하셨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음 생에는 한번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런 원력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불광 신행 4단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님.